샤이네 삶. 한번 사는 인생, 지금 여러분은 만족하고 계신가요? 매주 다양한 삶을 살아보는 시간, 타인의 삶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죠? 거의 한 달 만에 여러분을 뵙는 거여서 그런지 시작부터 유난히 설레고 반가운 것 같습니다. 그동안 시험 공부하랴, 대체 과제하랴, 바쁜 일상 속에서 지쳐 있었는데 화창한 날씨 속에서 모처럼 긴 휴식을 만끽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에너지 충전도 확실하게 한 만큼 빨리 여러분들 만나서 방송하고 싶었던 거 있죠? 새 출발하는 마음으로 앞으로의 타인의 삶 더욱 재미있게 꾸려보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곡으로 브레이브걸스의 운전만에 듣고 와서 타인의 삶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당신의 프로필은? 네, 오늘 타인의 삶에서 우리가 같이 살아볼 인물의 프로필을 알아보는 코너, 당신의 프로필은입니다. 오늘은 세상을 바꾼 전설적인 CEO의 삶을 살아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전 세계 최대 IT 기업,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의 삶입니다. 다들 한 번쯤은 수많은 직원을 거느린 기업의 CEO가 되는 꿈을 꿔보지 않았나요? 내가 만든 회사의 제품에 전 세계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 상상만 해도 짜릿한데요. 이런 상상을 현실에서 가장 완벽히 실현한 인물이 바로 스티브 잡스죠.
그럼 지금 흐르는 애플 광고 음악으로 유명한 쉐이드와 제인의 트램폴린 마저 듣고 오늘 우리가 살아볼 스티브 잡스의 자세한 프로필 알아볼게요. I've been having dreams splashing in a summer stream tripping and falling I wanted it to happen My body turns to ice My body turns to ice Crushing way to paradise Paradise Solid block of gold Lying in the cold I feel right at home Wait if I'm on fire How am I so deep in love When I dream of dying So love, so love. Wait, if I'm on fire, so love. I am so deep in love. So love. When I dream of dying, so love. I never feel so "오늘 살아볼 스티브 잡스의 자세한 프로필을 가져왔습니다. 글로벌 IT 기업 애플을 창업한 스티브 잡스는 단순히 성공한 기업인을 넘어 21세기 혁신의 아이콘, 유비쿼터스 시대의 발판을 마련한 인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개인용 컴퓨터의 시대를 열고 더 나아가 컴퓨터를 손에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을 처음 고안해내 모바일의 시대를 연 인물이라고 하니 잡스라는 한 명의 기업인이 인류에 끼친 영향이 세상 막대하게 느껴지는데요. 하지만 그 역시 첫 출발은 집안 형편을 이유로 대학 진학을 거부하는 고집 센 사춘기 소년에서부터였는데요. 그가 어떤 우여곡절을 거치며 세계적 기업가로 성장할 수 있었는지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스티브 잡스가 걸어온 길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지금 흐르는 노래 적재 나랑 같이 걸을래 듣고 와서 다음 코너에서 만나요. 눈을 감을 때마다 향기로운 내 마음이 내게 전해지네 너는 무슨 생각해 나란히 누워서 저 별을 바라볼 때면 나와 같은 마음인진 몰라도 너와 함께 있는 이 순간이 난 소중해 나랑 같이 걸을래 혹시 내일은 뭐해 네가 부담되지 않는 날에 산책이라도 할래 그냥 날이 좋길래 너와 걷고 싶어져서 내일 많이 바쁘지 않으면 혹시 나랑 같이 걸을래 어색한가 봐 자꾸 딴 데를 보고 날 닮은 별만 바라봐 싱그럽게 불어오는 바람에 너와 함께 있는 이 순간이 난 소중해 나랑 같이 걸을래 혹시 내일은 뭐해 네가 부담되지 않는 날에 산책이라도 할래
좋길래 너와 걷고 싶어져서 내일 많이 바쁘지 않으면 혹시 나랑 같이 걸을래 힘들어 보일 땐 내가 더 아파 내 멋대로 살자. 오늘 이야기 나눠볼 인물의 상황 속에서 나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에 대해 직접 생각해보는 코너 내 멋대로 살자입니다. 스티브 잡스와 애플이 단숨에 세계 최정상의 자리에 올라간 건 아니죠. 잡스는 자신이 창립한 애플에서 쫓겨나는 등의 시련을 겪곤 합니다. 1985년 잡스의 부탁으로 당시 애플 CEO 자리를 맡고 있었던 스컬리와의 불화와 실적 부진으로 이사회로부터 지휘권을 포기당한 건데요. 잡스는 스컬리의 부족한 제품에 대한 열정이, 스컬리는 잡스의 무례하고 이기적인 태도가 마음에 안 들었다고 해요. 자신이 만든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면 어떤 기분일지 쉽게 상상이 안 가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질문은 만약 내가 이러한 잡스의 상황에 처해 있었다면 어떻게 행동했을까?입니다. 여러분만의 답을 010-4104-2499 010-4104-2499로 보내주세요. 그럼 오반의 행복 듣고 와서 코너 이어나갈게요. 난 포기가 쉽죠. 적응이 빨라서 착한 척하는가 싶고 필요도 없는 생각이 너무 많아져 불면이 싫죠. 잠 못 자는 건 아마도 습관이 돼버렸나 봐요. 열등감이 깨어날 때마다 난 19에 내가 너무나 그립죠. 나도 불쌍한 티 내고 싶은데 왜 너희는 아무것도 몰라요. 어른인 척하는 내가 힘든 게 왜 그러는 척이 됐나요. 이겨낸 나는 무시받는 것까지 이겨낸다며야 이해받는 건가요. 사랑이 없이 무너진 난 그저 어린 거래요. Yeah. 아빠 행복하자 그래도 아들이 이제 돈을 벌어 아빠 향수까지 사줘. 80만원짜리 하루 낭비해도 어딜 가든 여유롭게 매일마다 택시 타고 다녀. 웃기지 그래 맞아 엊그제까지만 해도 동전 모아 5616 타고 하루 종일 나를 바이타던 내가 이제 어제 썼던 100만원은 내게 정말 아무것도 아냐. 미안해 누나들 갓 20살이 됐던 어린 난 집에 가져다가 주는 생활비 20만원이 왜 그렇게까지 아까웠을까. 큰 누나의 결혼식 축가 울어버린 그때 하겠죠. 전부는 몰랐을 거야 아마도 동생은 철없이 받아버렸지 아름다운 신부의 눈물은 30만원 yeah. 감사해 아직도 너 먹었던 편의점 도시락 민규 태원이 먹고 싶은 거 전부 시켜. 이 정도는 내가 사줄 거니까 지수 형이 사준 치킨 손에 쥐어준 5만원 기억해 걸어 전화 꼭 받아 사줄 수 있지 나 이제 돈 많아 누구한테도 안 벌리네 손바닥. 난 행복해 근데 아직도 너무 힘들어. 난 배부른데 자꾸 찾아가 불안 속으로 일부러 난 인정받고 싶어 난 위로받고 싶어 난 행복하고 싶어 난 사랑받고 싶어. 난 포기가 쉽죠. 적응이 빨라서 착한 척하는가 싶고 필요도 없는 생각이 너무 많아져 불면이 싫죠. 잠 못 자는 건 아마도 습관이 돼버렸나 봐요. 열등감이 깨어날 때마다 난 19에 내가 너무나 그립죠. 나도 불쌍한 티 내고 싶은데 왜 너희는 아무것도 몰라요. 어른인 척하는 내가 힘든 게 왜 그러는 척이 됐나요. 이겨낸 나는 무시받는 것까지 이겨낸다며야 이해받는 건가요. 사랑이 없이 무너진 난 그저 어린 거래요. 아빠 나는 나도 행복했으면 좋겠어. 아니 사실 내가 제일 행복했으면 좋겠어. 아빠 전화 받을 때마다 웃고 있으면 좋겠어. 근데 어린 난 그 정도 목소리밖에 못해줘. 빈 집안을 혼자 정리해 지하철을 타고 돌아가게 해서 미안해. 밥은 먹었니 이러 묻지 말아줘. 아빠보다 맛있는 거 훨씬 많이 먹어 미안해. 누나들한테 떡이 죽지 않게 해줄게.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만든 회사에서 해고당한다? 와, 전 생각만 해도 열받아요. 물론 잡스와 스컬리 간 복잡한 입장 차이 안에서 선과 악을 구분지을 순 없겠지만 셀 수 없이 많은 땀과 노력을 투자해 만든 자식 같은 회사를 한순간에 빼앗겨버린다면 너무 허무해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을 것 같아요. 라고 한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셨네요. 저도 너무 공감이 되는 게 제가 억울한 걸 굉장히 못 참는 성격인데
만약 잡수와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분해서 잠을 못 이룰 것 같거든요. 실제로 잡스는 지휘권 박탈 이후 엄청난 분노와 배신감을 느꼈다고 해요. 한때 자신에게 아버지 같은 존재였던 스컬리, 마쿨라, 록 모두에게 버림받았다고 느낀 그는 며칠간을 집에만 틀어박혀 지냈다고 합니다.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다른 답변도 함께 나눠봐요. 라우브의 The Story Never Ends. Stick to your stones, cause that's all you know. I was caught in the middle. I swallow my words down to the bone. Cause nothing's that simple. Late at night, you blow it out. Know that only brings you down. Fast in every direction. How could I stay when you lit a match to all my intentions? Late at night, you pour it out. Know that only brings you down.답변도 한번 읽어볼까요? 잡스의 상황이 저에게 닥쳤다면 전 각성했을 것 같아요. 당연히 화도 나고 억울하겠지만 이미 틀어진 상황을 다시 바꿀 순 없는 거잖아요. 내가 얼마나 더 잘 되나 봐라는 심정으로 이악 물고 열심히 하지 않았을까요? 굉장히 건강한 마인드를 가진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실제로 잡스는 해고 후에도 좌절을 이겨내며 넥스트사를 설립하고 애니메이션 회사 픽사를 인수하는 등 자신의 사업 비전을 꿋꿋이 펼쳐나갑니다. 또한 기업가로서 자신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바꾸는 계기로 삼기도 했다고 해요. 훗날 잡스가 애플에 복귀해 세계 최고의 기업을 만들어내는 데는 이런 남다른 마인드가 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럼 아이유의 아이와 나의 바다 듣고 와서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볼게요. 온전히 사랑하지 못해서 마음이 가난한 밤이야. 거울 속에 마주친 얼굴이 어색해서 습관처럼 조용히 눈을 감아.
나를 돌아보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의 순간들이 언젠간 어떻게든 연결된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그것을 믿는 것은 여러분의 가슴이 시키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 자신감을 줄 것입니다. 네, 스티브 잡스의 연설 속 명언 한 줄 읽어드렸습니다. 지나간 과거, 현재의 경험, 그리고 다가올 미래 등 지금 당장은 서로 관련 없어 보이는 일들이 결국엔 연결되어 하나의 길을 만든다고 잡스는 말하는데요. 실제로 지금 내 마음이 원하는 일이 가져올 미래에 확신이 없어 주저하거나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때 마음이 시키는 일을 하느라 잘 닦여진 길을 잠시 벗어나게 되더라도 결국엔 미래와 연결될 것을 믿고 자신감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21의 어글리 듣고 여기서 코너 마무리할게요. 밖에 웃어보지 마. 내 맘에 들지 않아. 난 예쁘지 않아. 아름답지 않아. Oh, oh, oh. 이번 주 타인의 삶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다들 재밌으셨나요? 꿈 하나, 아이디어 하나에서 출발해 인류의 역사를 바꿔놓은 잡스의 드라마 같은 인생 이야기를 듣고 나니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과 함께 동기부여가 확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여러분께 새로운 자극과 깨달음을 전해줄 인물의 삶을 살아볼 예정이니까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그럼 마지막 곡으로 저스틴 비버의 Off My Face 들으면서 타인의 삶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모두 행복 가득한 하루 보내세요. Higher than I've ever known. You call the shots and I follow. Sunrise but the night's still young. No words but we speak in tongues. If you let me I might say too much. Your touch blurred my vision. It's your world and I'm just in it. Even sober I'm not thinking straight. Cause I'm off my face. In love with you I'm out my head. So into you. And I don't know how you do it. But I'm forever ruined by you. Ooh, ooh, ooh. Can't sleep cause I'm way too buzzed. Too late now you're in my blood. I don't hate the way you keep me up. Your touch blurred my vision. It's your world and I'm just in it. Even sober I'm not thinking straight. Cause I'm off my face. In love with you I'm out my head. So into you. And I don't know how you do it. But I'm forever. '삶 지금까지 제작 현지원 기술 진재영 그리고 함께한 전 여러분의 인생 메이트 최세은이었습니다. Cause I'm